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캉토이즈라는 회사에서 나온 램페이지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프레다킹 그 제품을 모티브로 삼은 건데 되게 만화스러운 그런 디자인에서 살짝 리파인을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멋있어지고 정말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일단 캉토이즈라는 회사는 토이월드의 자회사로 알고 있고요. 이게 처음에 타오바오에 예약이 나왔을 때는 이제 토이월드로 예약을 받았었는데 이름을 이제 캉토이즈로 변경하고 이렇게 멋있게 나와줬습니다. 아, 토이월드 제품들이 정말 제품이 나오면은 멋있고 잘 내주기는 하는데 지금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언제쯤 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램페이지 로봇 모드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15살 이상이 가지고 놀라고 적혀 있고 이렇게 비스트 모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로봇의 이름인 것 같은데 램페이지라는 이름을 그대로 쓸수 없으니까 살짝 흐려서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에는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옆에도 그냥 이렇게 이름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비스트 모드 되게 메탈릭스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림이. 근데 실제 제품은 그런 이 정도의 메탈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옆에도 이름 적혀 있고 위에는 이렇게 QR 코드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중국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박스가 살짝 구겨졌네요. 그리고 이쪽 밑에도 그냥 이름 적혀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 이렇게 열어주면은 제품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주시면 여기 이렇게 설명서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캐릭터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로봇 모드랑 비스트 모드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 카드까지 따라 하는 것 같아요. 뭐 중국어 엄청 적혀 있고 무기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능력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설명서도 빤딱빤딱한 재질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품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스폰지 딱 벗겨주면은 되게 고급지게 잘 들어가 있어요. 뭐 기스도 조심하라고 이렇게 비닐도 씌워놨고 고정되게끔 이렇게 스폰지 하나 단단하게 잘 넣어줬고요. 여기 이런 무기 칼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아 색감이 조금 별로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개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손이 로봇 모드 때 이제 손가락이 되는 건데 이게 합쳐지면 또 개로 변신해요. 캐논이 뭐 그렇게 뭐 완전 가벼운 그런 재질은 아니네요. 그래서 캐논도 잘 들어가 있고 로봇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제품을 꺼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스에서 제품을 꺼내 주시면 캉토이즈 램페이지 로봇 모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멋있습니다. 그 지원 애니메이션 시리즈처럼 조금 만화스럽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고요.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이렇게 데칼 같은 것도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간 펄도색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일단 뭐 무비 제품들처럼 그런 몰드나 이런 게 기가 막힌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품 자체는 진짜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이 안광 쪽은 살짝 투광이 되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 머리 같은 거잘 들어가 있고요. 이 사자의 이빨은 합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입을 벌릴 수 있는 기믹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가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허리 쪽에 데칼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다리 곳곳에도 이렇게 데칼이 들어가 있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렇게 발바닥 쪽에도 이렇게 발등 위에 이렇게 데칼도 들어가 있고요. 일단 색감 자체도 그렇게 뭐 산티나는 색감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옆에서도 이렇게 꼬리도 살짝 보이고. 사자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구조이기는 합니다. 이 사자머리를 그대로 비스트 모드에 가져다 쓰기 때문에 비율 때문에라도 이렇게 큰 사자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깨 쪽에도 깔끔하게 데칼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종아리 옆에도, 아우, 멋있습니다. 이 다리통. 로봇 같아요, 진짜. 아, 근데 이 문제의 요 부품, 아, 이 부분이 진짜 변형할 때,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부위입니다. 팔 뒤쪽에 사자 앞발바닥이 되는 그런 부위가 존재를 해요. 다 가려주면은 아무래도 더 나이스하긴 한데, 그래도 트리플 체인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걸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모습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아우, 멋있어요. 근데 여기 다리 뒤쪽에 좀 많이 비어 있어요. 뭐, 무릎을 굽히는 그런 자세를 할 때는 용이하지만, 그냥 로봇 모드에서 봤을 때는 조금 텅 비어있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무게 같은 경우에는 520g 정도 되고요. 크기는 이제 약 24cm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이 캐논.
아, 조금 묵직한 캐논, 이렇게 데칼 잘 들어가 있고요. 도색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뭐, 요런 식으로 냅뒀다가, 이제 착용하실 때는 여기 팔 안쪽에 있는 조인트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껴줄 수 있습니다. 총을 쥐고 있는 듯한 자세가 가능해지고요. 동봉되어 있는 또 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빼서 조금 낫을 더 이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꽉 껴져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도구를 이용해서 뺐는데 앞쪽에 있는 조인트 껴져 있고요. 여기 안쪽 부분에도 조인트가 하나 껴져 있어서 그게 되게 빡빡해요. 그래서 이거 부러뜨릴 것 같은데 여기랑 여기 이렇게 조인트가 있습니다. 요 상태로 이렇게 좀큰 대검 같은 모습도 가능해지고 다시 원상복귀 해줘서 조인트 잘 이렇게 껴준 다음에 여기 조인트는 그냥 쑥 넣으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팔에 조인트 보고 그냥 꾹 껴준 다음에 손으로 꽉 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식칼 같은 거 들고 있는 그런 자세에 가능해지고요. 캉토이즈 램페이지 같은 경우에 가동성은 얼굴 이렇게 360도 볼관절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 까딱까딱도 가능해지고 뒤쪽으로도 요 정도 앞쪽으로도 살짝 숙여지고요. 어깨는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습니다. 라쳇 관절이에요. 라쳇이 되게 소리가 경쾌하고 좋은데 어깨 관절을 이렇게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 끽끽거리는 소리가 너무 꽉 맞물려져 있어서 나는 소리인 것 같은데 조금 듣기 싫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쳇 관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저렇게 관절이 움직이는 구조인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짧아야 좀 부러지는 거 이런 거 조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길어요. 근데 또 막상 그렇게 약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백화현상도 안 왔고. 너무 심하게 관절만 안 움직여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는 이렇게 뺄수 있고요. 아우. 그리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팔꿈치 관절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한번더 이중 관절로 되어 있어서 완전히 접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전지 가동 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손. 근데 이 엄지가 끝에는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여기서 여기 안쪽까지는 들어와져요. 근데 여기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엄지가. 그래서 좀 주먹을 쥐었을 때 조금 부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한번, 뒤쪽에서 한번, 이렇게 여기도 앞쪽에서 한번, 뒤쪽에서도 이렇게 접어지고요. 엄지가 여기까지 좀 내려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살짝 주먹을 쥐는 그런 손으로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부품들, 이런 거 조심해 주시면은 360도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허리 부품도 조심해 주고요. 이렇게 360도 돌릴 수 있어요. 여기가 나중에 이제 로봇 합체 모드에 팔이 됐을 때 관절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리 가동성은 조금 더 유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커트 앞으로 쭉 뒤로 쭉 해주신 다음에 라쳇 관절로 앞으로 요 정도 고관절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뭐 많이는 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뒤로도 요 정도 그리고 옆으로는 이렇게 라쳇 관절 조금 두툼한 라쳇 관절로 옆으로 쫙 벌려줄 수 있고요. 무릎 같은 경우에도 여기 뒤에 부품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쳇 관절로 쭉한이 정도 굽혀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뭐요 정도. 그리고 고관절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고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좀 변신하거나 합체할 때 필요한 기믹들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그리고 요 정도 꺾일 수 있고요. 여기 안쪽으로도 요 정도. 그리고 여기 힌지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발바닥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이 로봇 모드 시에 변신할 수 있는 이런 개손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큼직하다 보니까 관절은 조금 자유로운 편이고요. 뭐 손가락은 요 정도 이렇게 굽혀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끝에서 요 정도. 그리고 안쪽에서 요 정도. 그리고 여기서 한번 요렇게 해서 주먹 조금 자연스럽게 딱쥘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어우. 크네요, 진짜. 요런 식으로도 이제 할수 있고, 개로 변신할 수 있어요. 그 바닷가에 사는 개.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쭉 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등에 있는 이 부품 살짝 빼서 이렇게 같이 가지고 와 줍니다. 요런 식으로 볼관절 쭉 빼주고.
그 다음에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닫아 주고요. 여기 조인트 있어요. 조인트 잘 보고 이런 식으로 딱 껴준 다음에 이렇게 집게손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눌러서 여기 관절 이용해서 이렇게 집게손. 그 다음에는 여기 조인트 하나 걸려있는 거 있어요. 이거 빼주면서 안쪽으로 가져와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물결 무늬 같은 부위가 앞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돌려주고요. 아우 듣기 싫어요. 이게 조인트가 너무 꽉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조인트 껴줄 수 있게 방향 잘 보고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살짝 접어주고 이렇게 손가락 관절이 아주 그냥 개로 변신시키려고 마디마디에 관절을 다 넣어줬는데 이게 나중에는 조금 헐거워지면 조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램페이지에는 반쪽만 들어가 있고요. 이제 나머지 합체됐을 때의 팔, 그 제품에는 아마 반대편 개 몸통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여기 조인트 합쳐서 해주면은 이제 그냥 원래는 원작에는 없는 멤버예요. 이 개는. 근데 이렇게 손가락을 만들어주려고 개를 넣어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멤버를 내주더라도 좀 더 멋있는 거를 원해서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개 넣어준 게 더 고마운 것 같아요. 변신도 되게끔 해줬으니까 변신 안 되게 하고 그냥 손가락만 그냥 툭 주는 데도 많은데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캉토이즈 램페이지 비스트 모드로 변신하는 영상입니다. 일단 변신 자체 상체 쪽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 이제 하체 쪽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부품 때문에 조금 난잡해져요. 그리고 부품이 너무 꽉 맞물려 있기 때문에 변신할 때 막 되게 재밌게 변신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뭐 어딘가 아구가 딱딱 맞물리는 좀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펜즈토이즈 제품들을 좋아해요. 근데 요 제품은 변신 시퀀스 자체는 괜찮은데 조금 난잡한 변형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멋있어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팔 쪽에 보면은 여기 부품 살짝 위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팔 이렇게 해서 여기 부품 올려주고요. 엄지를 이렇게 위로 올려준 상태로 팔 제대로 접어주고 안쪽으로 쭉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닫아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부품 이렇게 열어주고요. 엄지가 이렇게 안쪽으로 있으면은 안 닦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짝 올려준 상태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근데 나중에 뺄 때 엄지나 손가락들이 걸려서 잘 안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 주시고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팔 가져올 거예요. 여기 조인트, 볼 조인트 이런 거 이용해서 쭉 가져와서 돌려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쭉 가져와서 부품 안 걸리게 돌려주고요. 이러면 앞발 끝이에요. 앞발은 진짜 별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앞에 사자머리 살짝 들어 올려주고 여기 부품 위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품 바깥쪽으로 빼주고 이 머리를 뒤로 조인트 이용해서 돌리면서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안쪽으로 안착하게끔 꾹 눌러주고요. 이렇게 안으로 꾹 해서 넣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 부품 살짝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빼면은 여기 걸려있는 부분 때문에 아주 살짝 열리거든요. 이렇게 앞쪽으로 좀 가져오면은 이런 식으로 살짝 가져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너무 힘으로 빼면 이렇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부품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주황색 팔이 달려있는 부품을 살짝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여기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이 밑으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부품이 밑으로 내려가집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살살 내려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쪽으로 닫아줄 수 있어요. 닫아준 다음에 원래 가슴 부품 큰 조인트가 여기 위에 껴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내려주다 보면 내려와줘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 안쪽에 있는 밑에 구멍 조인트에 이렇게 딱 껴주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밑에 있는 구멍 조인트에 껴질 때까지 이 팔 부품이랑 같이 내려주면 돼요. 여기 힌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자머리 안쪽에 보면은 요 조인트 있어요. 이 조인트가 살짝 대각선 이렇게 돼서 여기 옆에 있는 부품에 딱 맞게끔 이렇게 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힌지를 이용해서 내려주면서 여기는 최대한 이렇게 위로 올라오게끔 이 힌지도 빡빡해서 되게 다 빡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조인트 맞게
잘 껴주고요. 여기 힌지가 안쪽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여기 끝까지 이렇게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런 식으로 해서 조인트 맞물리게 딱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끝까지 가지고 올라오면서 여기 회색 부품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하면서 여기 안착되게끔 요런 모양이 되게끔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사자머리는 끝까지 올려서 이렇게 안착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팔은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살짝 사자는 요런 식으로 팔이 뒤로 가게끔 해줘서 요렇게 돼야 조금 멋있는 것 같아요. 요렇게 살짝 역관절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리 하실 건데 다리가 이제 본 게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옆에 허리 부품 스커트 올려주고요. 여기 뒤에도 살짝 이렇게 올려준 상태로 여기 앞에도 살짝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부품 먼저 뗄 거예요. 여기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조심하면서 살짝 꺼내주면은 여기 부품을 이제 돌릴 수 있는데 여기가 진짜 막 끽끽거리면서 좀 많이 빡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올려준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살짝 조인트 빼주시고요.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조인트 하나 껴 있어요. 이 조인트 살짝 빼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다리를 여기 가운데 인지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가져와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들어 올려준 다음에 이런 부품 걸리는 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 회색 부품 전체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여기 부품 나사 살짝 풀어주는 게 나중에 변신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꽉 묶여 있어서 풀리지도 않네. 이렇게 해서 나사 살짝만 풀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좀 더 변신하기 편하게끔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달랑거리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쭉 빼준 다음에 여기 가운데 힌지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져와 주고요. 이 부품 요거는 이렇게 올려서 이런 식으로 반대가 되게끔 넘어가게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이렇게 가져와 주고요. 이 힌지 있는 방향 요쪽 부품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끝까지 이 모양이 되게끔 해준 다음에 이렇게 안착시켜 주면 돼요. 그리고 사자다리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보통 다른 제품 변신할 때는 이 무릎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안착을 시켰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대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품 살짝 다시 옆으로 비켜나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걸리는 부분 없이 이런 식으로 되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돌려주면서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에 딱 안착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난잡하죠? 그래서 여기 다리 이렇게 닫아주고요. 여기 이제 힌지 다시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끝에 부품에 맞게끔 조인트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힌지는 다시 안쪽 군형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안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관절 빠질 수 있게 이렇게 군형 안으로 넣어주고요. 여기는 이렇게 스커트가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닫아주고요. 그리고 이쪽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품 살짝 이렇게 빼서 내려주고 여기 부품도 이제 살짝 이렇게 빼서 돌려줍니다. 걸리는 부분 없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고 안착시켜 주고요. 위로 올려서. 그리고 여기도 살짝 이렇게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손톱 넣어서 올려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여기 손톱 넣어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닫아주고 여기는 이렇게 위로 그냥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러면은 다리가 거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 부품 살짝 내려서 이 스커트 부품이 여기 조인트에 맞게끔 여기 꽉 껴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여기 옆에 먼저 살짝 조인트 껴져 있는 거 빼주고요. 여기도 살짝 올려줄게요. 이 소리가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조인트도 살짝 빼서 올려주고 반대쪽 열어주고요. 여기 걸리는 부분들 조심하면서 살짝 들어 올려서 여기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도 살짝만 풀을게요.
나사 살짝만 풀어주고, 요 부품은 이쪽으로, 그리고 이 빨간 부품은 안쪽으로 이렇게 올려줬으면은 여기 반대쪽 빨간색 부품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해주고, 여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요 모양이 되게끔 해서 저기 네모 비었는 부분에 다시 안착이 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꽉 맞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여기는 다시 살짝 올려서 이 다리는 이렇게 위로 해서 힌지 이용해서 위쪽으로 아예 딱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닫아주고요. 다리는 내려주고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여기 닫아주고요. 다시 가운데로 가지고 올게요. 이런데 부품 저 끝에 뾰족한 거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해 주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러면 또 너무 얼겁네. 다시 조금 조여주고, 저는 썩 그렇게 마음에 드는 설계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시켜 주고, 여기는 스커트 살짝 올려서 이 부품 이렇게 가져오면서 저희 끝에 조인트 맞게끔 쭉 가져와서 조인트 딸칵 이렇게 껴질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여기 다리 부품 사이에 이 조인트 있어요. 이거를 껴야 되는데 이거 끼기 전에 이 부품 쭉 꼬리 부품 빼셔가지고 여기 노란색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 빨간색 부품 위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딱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여기 다리 조인트를 껴주면 됩니다. 가운데 맞게끔 방향 보고 딸칵 이렇게 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꼬리가 이렇게 고정이 된 상태로 이렇게 조인트가 맞물려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옆에 스커트 살짝 힌지 이용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살짝 껴주고요. 여기도 다리 동일하게 여기 무릎 부품 올려서 끝까지 올려주고요. 여기도 부품 살짝 빼고 쭉 내려준 다음에 여기 손가락 넣어서 이 부품 올려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부품 올려주고 여기 다시 닫아주고요. 여기는 다리는 이렇게 뒤로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역관절로 하는 게 당연히 멋있겠죠. 이렇게 해서 반대쪽 다리도 이렇게 역관절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꼬리 여기 뒤에 부품 내려주고 꼬리 정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예 역관절 제대로 만들어 주시려면 이렇게 관절을 빼 주신 다음에 이렇게 뒷다리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앞다리는 뭐 방향 보시고 뭐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꼬리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다리도 정리해 주시고 뭐 원하는 방향처럼 해 주시면은 캉토이즈 램페이지 비스트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비스트 모드도 진짜 멋있고요. 비스트 모드가 되게 조이드 느낌 나게 되게 멋있게 잘 나와줬어요. 여기 뭐 안쪽에 이렇게 배면 부위를 봐도 좀 로봇 모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깔끔한 배면 부위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자 다리에는 클리어 파츠들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뭐 팔이 그대로 쓰인 거니까 다리에서도 막 이런 신박한 기믹들이 나오고요. 여기 위에도 되게 깔끔하게 고정될 때 다 고정되고 수납될 거 다 수납되는 그런 깔끔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 머리 이렇게 입 살짝 벌려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가동은 가능한데 뭐 엄청 뛰어난 가동성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위를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뒷다리를 더 내리고 앞다리를 좀 더 펴주면은 살짝 대각선 그런 사자 모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동봉되어 있던 캐논 여기 등짝에 있는 부품에 이렇게 껴줄 수 있고 각도 살짝 조절 가능한데 제가 조이드를 모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조이드를 되게 갖고 싶어 했었는데 못 가졌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좀 되게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자 얼굴도 잘 나와 있고요. 좀 발광 기믹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없네요.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칼은 어디다 수납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수납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 딱 이런 데 딱 수납됐으면은 그나마 조금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일단 이 상태 자체로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앞발바닥은 뭐 이렇게 그 로봇 모드였을 때 어깨 관절을 그대로 쓸 수 있고요. 뭐 이런 관절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여기도 뭐 원하는 대로 관절 다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도 다리를 살짝 오므려 줄 수 있고요. 뭐 꼬리 관절도 되게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 뭐 이런 식으로 다 움직여지니까 관절은 일단 자유로운데 뭐 저런 관절들이 언젠가는 조금 낙지가 오겠죠? 그런 것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비스트 모드에서 합체 로봇 프레데킹의 오른팔이 되는 그런 변신입니다. 설명서에는 암즈 모드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비스트 모드에서 암즈 모드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또 역시나 뭐 다리 부품들을 이용해야 되고 처음에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캐논 먼저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허리 있는 부품 안바개질 꽃 같은 거 잡으신 다음에 바깥쪽으로 쭉 빼면은 이렇게 이제 합체 모드가 되는 그런 팔 기믹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고요. 이렇게 허리 긴 사자도 가능해집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 팔을 끝까지 이런 식으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이중관절 다 이용해서 접어주고요. 이렇게 여기 부품 올려서 돌려서 세워주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조심스럽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있는 부분 맞게끔 살짝 닫아서 딱 고정해 주고요. 여기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중관절 이용해서 끝까지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서 살짝 걸리는 데 없이 조심해서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쏙 이렇게 돌려서 이게 안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딱 꽉 껴주면은 확실하게 고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빼주고요. 조인트 껴져 있는 부품 이렇게 빼준 상태로 여기도 이제 사자머리에 있는 부품 이렇게 빼주고요. 내려줍니다. 이렇게 조인트만 이용해서 내려서 딱 안착시켜주고 여기 이렇게 살짝 벌려준 다음에 여기 조인트 이용해서 여기 위에 있는 부품은 돌려서 이렇게 걸리는 부분 없이 잘 내려주고요. 이게 끝이에요. 모르겠어요. 설명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뭐 조인트 낄 수 있는 부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은 이제 위에는 얼추 끝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리 쪽 부품을 해주실 건데 이번에도 조금 다리가 짜증나요. 그래서 다리 꼬리 살짝 빼주고요. 여기도 해서 스커트 살짝 올려주고 여기 옆에 고정시켜놨던 요 스커트 부품도 살짝 떼서 올려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살짝 떼서 여기 부품도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고정되어 있는 부품 이렇게 빼줄 거예요. 이렇게 빼주시고 가운데도 이렇게 분리 딱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안에 있던 꼬리 부품 위로 살짝 올려주신 상태로 이 빨간색 부품 살짝 옆으로 해주셔서 다시 이렇게 뺄 거예요. 요 다리 부품 이렇게 쭉 빼주신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쭉 빼주고요. 그 다음에 스커트 다시 내려주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낭심 있는 부분에 요 부품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요 상태로 빼줍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 돌려서 이 부품 살짝 떼줄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떼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너무 조인트가 빡빡해서 이런 식으로 도구를 좀 이용할게요. 이렇게 살짝 올려서 이렇게 뺀 상태로 냅둬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로봇 모드에서 비스트 모드 오는 거랑 비슷해요. 비스트 모드 시에는 이제 부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바깥쪽으로 빼주고요. 여기는 이제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여기도 바깥쪽으로 빼주고 요런 식으로 내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은 요런 식으로 네모 안에 안 들어가고 요렇게 안착될 수 있게끔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부품은 돌려서 여기 조인트 바깥쪽에 있는 곳에 맞게끔 이렇게 방향 맞춰서 딱 껴줄 거고요. 바깥쪽에 요렇게 그리고 여기 다리는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내려올 건데 그 전에 여기 부품 다시 열어서 여기 다시 닫아주고요. 여기도 반대쪽도 이렇게 부품 살짝 닫아주고 여기 관절 다시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시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로봇 모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딱 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다리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안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발은 이제 한 바퀴 다시 돌려서 여기 조인트가 여기 구멍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딱 껴주고요. 여기는 이렇게 안쪽으로 끝까지 접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힌지 여기는 이렇게 세워진 상태로 안에 것만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은 끝까지 내려주면서 여기 조인트가 이 주황색 안쪽에 있는 조인트에 맞게끔 가지고 내려주면 돼요. 끝까지 써 딱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발바닥이 있는 쪽에 이 조인트가 여기에 맞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살짝 연장님이 이용해서 가지고 와 주는 게 조금 더 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 맞게끔 해서 여기도 이렇게 딸칵 고정을 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동일하게 그 다음에는 여기 노란색 부품 달려있는 요 큰 거 힌지는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아우 이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이 바깥쪽 위에 거 이 빨간색 부품 달려있는 힌지는 이제 바깥쪽으로 가져와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데 부러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를 좀 풀면 허벌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시 내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안착이 되게끔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돌려서 쭉 가져와 주면서 여기 조인트 맞게 딸칵 하고 껴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다리는 다시 이렇게 360도 돌려줄 거고 여기 부품 살짝 다시 열고 여기 이쪽 부품 이렇게 안쪽으로 다시 넣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부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연장 기믹은 살짝만 빼놓은 상태로 여기는 끝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딱 받아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돌려서 가져와 주면서 여기 뒤에 있는 발바닥은 여기 위에 조인트 맞게끔 딸칵 껴주고 여기는 끝까지 안쪽으로 살짝 접어주고요. 돌려서 이렇게 가져와 주고요. 그리고 여기 무릎 덮개였던 부분 이렇게 내려주면서 여기 방향 맞게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일자로 좀 얘가 내려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딱 여기 부품을 안쪽까지 끝까지 넣어주고 이 무릎 덮개 쭉 내려주고 여기 조인트 딱 맞게 방향 맞게 잘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조인트 잘 껴주셨으면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껴주시면서 연장 기믹 잘 이용하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방향 맞게 해서 잘 보시고 잘 넣어주시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조인트도 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먼저 방향 맞게 딸칵 하고 껴주고 연장 기믹을 너무 다 빼지 마시고요. 여기 발목 쪽에서도 살짝 조절해서 낄 수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고 껴준 상태로 여기 가운데 있는 조인트까지 딸칵 하고 껴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 정강이 있던 부품 빼놨던 거 이렇게 살짝 올리면서 여기 조인트 맞게 옆에 보면은 조인트 구멍에 맞게 딱 이렇게 꾹 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조인트 맞게 뚝 이렇게 방향 잘 맞게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 접어서 여기 조인트 맞게 꾹 껴준 다음에 안쪽으로 꾹 넣어주면서 여기 조인트 들어갈 수 있는 슬라이딩 식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꾹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방향 맞게끔 잘 보면서 뚝 하고 껴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다리 스커트 있는 부분 옆에 부품 조인트에 딸칵 하고 껴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딸칵 하고 껴준 상태로 이쪽 부분이 이제 바깥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안쪽에 있는 관절이 나올 수 있어요. 이 관절이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쪽으로 바꾸신 다음에 이렇게까지 돌려주셨으면 여기 이제 이번에 밑에 힌지 여기 밑에 부분 이용해서 이렇게 뒤로 돌려줍니다. 이 사자다리가 뒤쪽으로 하게끔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여기 관절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관절도 엄청 빡빡해요. 부러질 것처럼.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가운데 부품 잘 모아준 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개손 이렇게 조인트 맞게끔 구멍에 잘 보고 꾹 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면은 요 부품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뺄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는 좀 힘들어서 저는 좀 부품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빼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변신이 덜 된 것 같은 부분 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나중에 로봇이 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몸통에 껴주는 부품까지 해주셨으면 캉토이즈 램페이지의 이제 암즈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진짜 일단 이 제품이 이렇게 로봇 팔이 되는 것도 신기한데 일단 엄청 커요. 이렇게 일자로 놔뒀을 때 로봇 팔 길이가 약 27에서 28cm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긴 거죠. 그냥 이 오른팔 하나가 이 정도인데 로봇 모드는 대체 얼마나 클지 상상도 안 되네요. 보관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무게는 520g 정도이기 때문에 묵직한 편이고요. 이 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줄 수 있고요. 360도. 그 다음에 여기 관절은 진짜 빡빡하긴 한데 큰 라쳇 관절로 두 번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관절도 왠지 부러질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하네요. 와, 진짜 로봇팔이 너무 멋있어요. 일단 이 개손이 진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개손 진짜 잘 넣어준 것 같아요. 괜히 어줍잖은 그냥 로봇팔 같은 거 내주는 바에는 진짜 이렇게 따로 제 6의 멤버 만들어서 이렇게 멋있게 잘 내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먹 질 수도 있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로봇 모드는 진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사자, 발 이런 거 조금 티가 나고요. 아무래도 변신이 세 가지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건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토이월드의 데바스테이터 제품과의 호환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벌써 인터넷에는 조금 사진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도 대충 어느 정도 크기가 될지 가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팔이 너무 멋있어요. 이 제품 합체됐을 때 진짜 어떻게 보일지 상상이 안 됩니다. 진짜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캉토이즈 프레데킹 제품의 1번 램페이지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